오늘 일단 우리 팀이 전체적으로 한타를 굉장히 잘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실수도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고,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, 제가 오늘 마스터로 승급을 하고 와서 이긴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오늘 왠지 자고 일어났는데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좀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팀원들보다는 제가 올린 거기 때문에 감사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팀 팀원들한테는 이제 좀 우리 팀 팀원들이 이제 저만 만나면 똥을 싸는데 앞으로 만나면은 이제 마스터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장난으로 클리드를 많이 잡겠다고 했지만 뭐 그걸 떠나서 젠지가 지금 강팀이라서 승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사실 클리드보다는 그냥 젠지를 잡은 게 기쁘다고 생각합니다. 평소에 LPL을 제가 잘 챙겨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LPL 무기한정 연장된 거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. 빨리 하루빨리 이제 바이러스 대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1대1을 함으로써 좀 손도 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습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챔피언 상승 같은 것도 많이 뭐 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. 저희 팀이 자꾸 세트 정중앙에 맞고 죽더라고요. 그래서 좀 해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, 사실 신 챔피언은 직접 해보면 금방 익히기 때문에 제가 권유하고 있습니다. 저희 팀이 이제 1대1을 하면 좀 사기가 저한테 져가지고 사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피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다음 DRX도 지금 상위권 팀인데 저희가 1등을 노리는 팀인 만큼 DRX전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, 반드시 이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. 그리고 앞으로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도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많이 응원해 주신 팬분들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언제나 저희가 있는 1등을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